이강민의 잡지사 구호로 1 번째 페이지. 잡지사에서 용났습니다, 여러분. 용의해 2024년에 잡지사로 내려와 준 일드래곤 신일용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용용자 쓰시나요? 그 용용자를 쓰는 거는 옛날에 유명한 배우고요. 아, 어, 예. 가명입니다, 제 이름을 갖다 도용한 <laughs> 저는 얼굴 용자를 써. <laughs> 얼굴 용자를.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일드래곤 신일용 선생님과 우리가 몰랐던 동남아 이야기 이제 네 번째 시간을 맞게 되었는데요. 어. 아마 이번 추석 연휴 때 이쪽으로 여행을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이웃이자 경쟁자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세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동남아 도서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세 나라인데 아, 요세 나라의 관계는... 이웃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뭐 경쟁자나 라이벌에 가까울까요? 뭐 어떻습니까? 둘 다입니다. 그래서 어. 한 마디로 딱 정의를 하면 네. 복잡하다. 복잡한 관계다. 복잡한 관계다. 아, 그걸 오늘 얘기해 주시는군요. 네, 오늘 얘기할 얘기가 <laughs> 왜 그렇게 복잡한지 어. 오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주시죠. 예. 네. 이 나라의 관계. 그, 이 나라들이 이제 지금 세 나라 말씀하셨잖아요. 인도네시아 음. 나라 등치 순으로 보면 인도네시아. 크죠. 인구 2억 8천, 예. 영토 어마어마해. 요 예.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싱가포르 인구 600만. 작죠, 작죠. 예. 그런데 인당 GDP로 보면 완전히 거꾸릅니다. 압도적으로. 싱가포르, 싱가포르 살죠. 가 제일, 예. 싱가포르 제일 크고 말레이시아 예. 중간, 인도네시아 제일 낮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세 나라의 관계가. 어. 아 싱가포르가 좀깐죽대면 <laughs>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가 대끼하면또 네. 움츠러들었다가 이 만화영화 옛날에 톰과 제리. 아, 예. 보는 것 같아요. 아, 제리가 싱가포르 엔지, 약간 느낌. 예. 흥미롭고 오. 복잡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떤 역사 과정에서 이런 관계가 생겼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나라들이 사실은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을 다 하잖아요. 예.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 뿌리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마자파이트 제국이라든지 그 영광의 그저, 제국, 예. 예. 영광의 제국 마자파이트. 예. 그 이전에 있었던 스리위자야의 어. 영역에 있던 나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세나라이 같은 영역이있던 나라들이 어, 유럽 제국의 이에 따라서 삼 개국으로 갈리면서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지도 한번 보고 정리를 좀 해보죠. 세 나라가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근접해 있고 특히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이제 육로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서로 여행을 당일치기로 다녀오거나 네, 출퇴근 네. 시간에 이동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예. 그 말레이시아와 말레이 말레이반도의 끝에 있는 섬이 싱가포르거든요. 예. 말레이반도와 싱가포르 사이에 있는 해협을 조호르 해협이라고 부릅니다. 조호르. 예. 말레이반도 제일 끝에 있는 주 이름이 조호르 주. 음. 조호르 주의 주도가 조호르바루. 조호르바루. 바루라는 말이 이제 뉴 새롭다는 뜻이거든요. 새 조호르. 데그 조호르 해협이라는 게 좁은 지역이. 1 k 로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적군요. 다리를 쉽게 놓을 수 있죠. 네. 제가 옛날에 주제할 땐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음. 주제하는 중에 다리가 하나 더 생겼어요. 저 사진 속저 다리는 예, 코스웨이가 동쪽 다리인지 서쪽 다리인지 모르겠는데. 코스웨이라고 합니다. 예. 네. 네. 저게 동, 코스웨이. 동쪽 다리를 옛날에 코스웨이라고 불렀고 아, 예. 서쪽 다리가 새로 생긴 다리가 다 투아슬링크라고 부르는데 예. 옛날 코스, 코스웨이밖에 없었죠. 예. 그런데. 네. 이 주중과 주말에 이 다리를 지나는 인적 구성이 달라요. 오. 주중에는 네. 싱가포르로 돈 벌러 일하러 오는 말레이인들 아. 주로 오토바이나 버스를 타고 말레이 노동자들이 예. 주말에는 말레이로 싱가포르는 답답하니까 예. 말레이 반도로 <laughs> 놀러 가는 싱가포르 <laughs> 자가용들 예. 네. 이렇게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두 나라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이 뭐 티각태각한다고 그래요 통과제리처럼 예. 두 나라 관계가 괜찮을 때는 이 줄이 빨리빨리 줄어요. 어. 금방금방 여권에 도장 찍어주니다둘다 아, 예, 여권 예.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조금 뭔가 수틀렸다. 예. 그럼 양쪽 시간을 끄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 줄이 세관의 줄이 네. 엄청나게 길어지는 거죠. 그 자동차로 되어 있는 줄이. 어. 그래서 호스웨이나 투아슬링크의 줄의 길이를 보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laughs> 현재의 미료 상태를 알수 있다. 어.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싱가포르가 원래는 말레이시아에 포함된 곳이었다가 독립을 한 건가요? 그, 네. 싱가포르가 독립했다고 그러기도 애매한 게, 어, 예. 좀 얘기가 복잡해지면 잘 들으세요. 어, 예, 예. 잘 들으세요, 여러분. 네. 예. 그,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 두 번에 걸쳐서 생긴 나라입니다. 어, 예. 한 번은 1957년에, 네. 말레이 반도만 가지고 말레이, 말라야 연방이란 나라가 생겨요. 아. 영국이 나가면서. 말라야 연방. 연방. 예. 네. 그때는 싱가포르는 영국이 당분간 직할 령으로 관리했었어요. 아, 아, 네. 당시에 말레이, 말라야 레이말 연방 영토는 말레이 반도에서 싱가포르 제외한지. 제외한, 아, 네. 음. 두 번째, 어 동쪽에 있는 음. 보르네오섬 북쪽의 사바주, 사라와크주도 지금 말레이시아 영토거든요. 네. 그것까지 포함하고 싱가포르까지 싱가포르 끼워달라고 그랬거든요. 나도 먼저... 아, 도 말레이시아 끼워달라고. 그래요? 어,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싱가포르하고 사바, 사라와 쿠주까지 해가지고 한번 또 나라를 만든 게 1963년입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도 서쪽의 반도 쪽을 갖다가 서 말레이시아, 네. 그 다음에 보르네오 북부 쪽을 가도 사바, 사라와그동 말레이시아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싱가포르는 어떤 나라냐면요. 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는 아마 세계사에서 유례없게 독립을 한 나라가 아니고 뭐 독립항쟁을 하는 독립을 한 나라가 아니고 네. 1963년에 말레이시아에 끼었다가이년 네. 후에 쫓겨납니다. 아 오히려 끼워달라고 해서 끼워줬다가 다시 쫓겨나요? 쫓겨나는 게 이게 네. 세계사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당한 나라다. <laughs> 아 등떠밀려서 독립한, 아, 피땀흘려 쟁취한 게 아니라. 피땀 흘려서 어, 생취한 게 아닙니다. 독립을 당했다. 이 예. 싱가포르가 1965년에 쫓겨날 때 그때가 예, 예. 8월 9일이었거든요. 예. 1965년 8월 9일에 리콴뉴 총리가 어, 예. 대국민 생방송 연설을 합니다. TV를 통해서. 어, 예. 그때 웁니다. 어, 울어요? 우리 예. 큰일 났다. 아, 우리 쫓겨났다? 네. 예, 우리 쫓겨났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 이제 우리는 똘똘 뭉쳐서 예.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생방송 연설을 합니다. 아, 기쁨의 날이 아니구나. 어, 기쁨의 날이 아니죠. 어, 예, 예. 그래서 그 리콴유 수상이 눈물 훔치는 그 장면을 지금도 네. 8월 9일이 되면은 예. 8월 9일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독립기념이라 고못 불러요. 어... 그런 사정 때문에 야, 얼마나 그냥...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거의 뭐 행주만한 손수건으로 아, 네, 막뭐 예, 벅벅 닦고 계시네요. 그럼요. 네셔널 예, 데이라고 예. 그, 부르거든요. 예, 예, 예. 독립기념이라고못 부르고 애매한 아, 이름이죠. 뭐라고 그러면...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예. 그냥 국경이라고 번역하면 너무 보통 명사고. 예. 어쨌든 이 양반이 왜 저렇게 울었냐면은 네. 큰일났다고 했냐면 어 싱가포르 섬 자체는 자급자족이 안 되는 섬이에요. 아. 지금도 지금도 네. 오늘 현재도 네. 식수를 갖다 자급자족을 못해서 네. 말레이시아에서 얻어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맛있는 네. 물을? 농산물 아. 거의가 90% 수입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예. 이 8월 9일만 되면, 내셔널 데이만 되면 저장면을 갖다가 재탕, 삼탕, 사탕에서 틀어주거든요. 녹화를 네. 해가지고. 그 예. 어,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죠. 네. 첫째는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좀잘 살겠다 까불면 안 된다. 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어. 위기의식 고치. 예. 예. 또 하나는 우리 리관유 수상이 음. 세운 그 일당, 거의 일당 독재거든요. 네. 국민 행동당, 국민 당 이름이. 예. PAP라고 그러는데 예. People's Action Party. 오. PAP라는 국민 행동당이 예. 니가 유수상을 중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했냐. 아.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봐라. 아, 이두 가지 뜻이 있는 거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매년 8월 9일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이 애매한 관계는 뒤에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고요. 그에 앞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어떤지 그러면. 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관계는 공식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데 네. 저희야 뭐 그냥... 어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하기에 말레이시아가 두 번에 걸쳐서 나라를 만들었다고 랬잖아요한 번은 말레이시아 반도만 네. 두 번째는 동쪽에 있는 브루나, 보르네오 섬까지. 네. 그리고 이때, 싱가포르까지. 이때 이제 네. 마자파이트 스리비자야 영역이었는데 예, 예. 이때 이렇게 네덜란드령은 인도네시아 어, 예. 영국령은 말레이시아. 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 네.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나이가 있었으니. 아 사나이 어떤 사나이야? 그 사나이 이름은 예. 수카르노. 아 수카르노. 네. 아 수카르노. 예. 인도네시아 수카르는 노 어, 이게 다 우리 조상인 마자파이트의 영역인데 어. 왜 니네들 마음대로 어, 예. 네덜란드와 영국이 나눠서 나라를 만드느냐.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수카르노 사람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요이 양반이 예. 어떤 양반이냐면. 굉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물도 번듯, 번듯하게 생겼고요. 어, 그러네요. 진짜. 이 사람이 사실은 저렇게 군복을 입고 예. 정복을 입고 훈장도 막 달고 예. 선글라스 딱 끼고 지지봉까지 갖고 있지만 예. 사실뭐 군대도 안 나온 사람이거든요. <웃음> <웃음> 거기다 이제 예. 그 인도네시아 전통의 송콕이라고 그러기도 패치라고도 하는 그 모자를 딱었고 어, 그 모자. 예. 저게 저 사람의 전형적인 그 어, 시그니처인가. 예. 아까 그 시그널에서. 여러 동남아 인도네시아에서 연원된 말씀 을하셨는데그 중에 이제 하나가 또 하나 있는 게 하리마우 우리 군대 가면 하리마우란 말을 하리마우 하리마우가 어. 호랑이란 뜻이에요. 호랑이 그게 인도네시아에서 호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왜 들어왔어요? 그게 왜 들어왔냐면 네. 제가 추측을 해 보건데 네. 아니면 댓글 달아주시고 <laughs> 추측을 해 보건데 <laughs> 예. 일본 군들이 일본 애들이 남양군 예. 동남아에서 예. 전투를 할 때. 예예. 태평양 때 네. 인도네시아 하리마오라는 말을 배운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내무반에서 좀 싸납고 어, 아, 아. 좀 지독한 선임을 갖다 하리마오로 아, 부르던 예. 게 그게 우리나라까지 흘러온 거라고 어, 그럴 저는 가능성이 추측을 어, 합니다 어, 예.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 예. <laughs> 근데 어쨌든 수카르노 예. 수카르노 이 양반이 뭐 굉장한 하리마오에다가 하리마오 일본 말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말 인도네시아 오다 예. 하리마오에다가 카리스마 있는 데다가 여성 편력도 아주 복잡합니다 아.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그 국빈 방문으로 일본에 갔을 때그 사이를 못 참고 그 유흥가에서 네. 종업원을 하나 좀 유혹을 하셔가지고 <laughs> 예. 첩으로 삼았으니 아, 이게 예. 바로 그 대위 여사입니다. 아, 대위 여사, 네, 대위 여사가 아, 일본 그접대부 출신이거든요. 아, 예. 예. 대위가 이제 그쪽 인도네시아 쪽 이름인 거죠. 인도네시아 아, 예. 이름이 예. 원래는 그 예. 네오토 나오코라는 아, 일본 여성이었죠. 예, 아, 그렇구나. 그~ 뭐~ 또 이게 몇 번째인지 저~ 정확하게 셀 수가 없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어, 부인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laughs> 예. 또 하나 좀 아~ 어, 좀 생각할 만한 알 만한 알아둘 만한 부인이 그~ 하마와티라는 부인인데 네. 하마와티는 왜 알아둬야 되냐면 네. 그 후에 대통령이 되는 메가와티의 친어머니입니다 군 <laughs> 아, 그~ 네. 그러니까 예. 메가와티는 아버지는 수카르노 음. 어머니는 하마와티 음.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수카르노가 아까 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나눠지는 걸를 반대했다고 하셨죠. 못 참았죠. 아. 못 참아가지고 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예. 예.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어디를 상대? 우리가 해야죠? 잘 모르는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다. 면우린 생소해하는데 예. 전쟁이 일어났어. 요 아. 스카로나가 일으켰는데 아. 네. 이 전쟁이 뭐 정식 전쟁이라기보다는 선전포고도 안 하고 예. 일어난 비정규전 같은 거예요. 어. 그 이름하여 컨프 n 타시 o n t a s i 라는게 뭐냐면 영어로 컨프론테이션 음. 대립 뭐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예. 컨프론테이션의 네덜란드어예요. 아, 컨프론타시라고 네. 하는데 네. 이때 보르네오 섬에서 인도네시아 측에서 보면 칼리만탄 섬에서 네. 많은 전투가 일어납니다. 아. 보르네오 섬까지 이렇게 비정규전 일어나는 건 그런데 이 수카론 한발더 나가서 말레이 본토에 군대를 보내는 건좀딴 얘기거든요. 예, 예. 말레이 본토에 침투조를 보냅니다. 아, 침투조를? 침투조를, 어, 예, 예, 예. 그럼 또 암살을 시키는 겁니다. 어, 공수부대도 어, 보내고 예, 해병대도 보내고 어, 예, 뭐 예. 그러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사건이 예. 두 해병 사건이 있어요. 두 해병, 네, 예. 인도네시아 해병대 예. 두 명이 예. 그공포트 IBS를 타고, 어, 예, 제가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아, 예. IBS를 타가 모터를 다 아, 틀고 퍽 아, 예. 해가지고 어, 네. 심야에 넘어가지고 싱가포르 해안에 어. 도착합니다. 어, 예. 딱두 명이 무슨 꼬꼬무 보는 것 같아요 그~ 예, 두명 특공대가 예. 모터보트를 딱 숨켜놓고 시내로 들어가는데 민간인복으로 딱 갈아입고 어. 시내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게 문제가 콘프론타시라는 전쟁이 보통 전쟁이라고 그러면 무슨 전략적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뭐~ 전략적 목표도 없어요 음. 이 양반이 워낙 그~ 이~ 일종의 일정 민족주의적 파퓰리즘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 예. 뭐 전략적 목표 뚜렷이 없으니까 특별한 작전 지시도 없었어요. 어. 너 가가지고 하여간 깽판을 치고 와. 아, 그냥 난동만 부리고 와. 네. 오, 예. 그래서 이두 해병이 충성스럽게 예. 폭약을 들고 예. 민간인복으로 가라 있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어디 가서 깽판을 칠까? 그래서 어. 지난주 족치다 이어서는 예. 또 깽판을 치고 가시네요. 난동을 부리고 소동을 와라. 순화해서 예. 난동을 부리고 와라. 소동을 부릴까? 라고 <laughs> 얘기를 네네. 생각을 한게 지금도. 어 싱가포르의 명동 같은 데가 어딥니까 거기 그 사자상 있는 데 아닌가요? 사자상 멀라이언 아, 그 완전 가짜고요. 멀라이언님은 그 근데 그, 가지만 시간 아까운 거고요. <laughs> 싱가포르의 명동 만들어낸 어디... 겁니다. 어디인가요 싱가포르 명동. 그 싱가포르 명동 네. 오차드로우더라고 아, 예. 그 강북의 명동 같은 데고요. 예, 예. 그 멀라이언 있고 마리나 센스 있는 예, 데는 예. 지금 강남 같은 데입니다. 아, 예. 저희 같은 세대는 아직도 강북이 아, 더 푸근하고 좋습니다. 저는 아직도 오차드로우들 좋아해요. <laughs> 예예. 어쨌든 오차드로도 찾아가지고 네. 아무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폭약을 장치합니다. 아. 그리고 나와서 거의 터지는 거죠 폭약이 어. 시한폭탄이니까. 아, 예. 그래서 민간인 세 명이 무고한 민간인 세 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 이두 해병은 와가지고 이제 철, 철수를 하잖아요. 공포트를 예. 찾아 숨겨놓은 찾아보니까 예. 이 모터가 고장이나 고장 났어. 잡힙니다. 어, 잡혔어요. 예. 네, 잡혀서 싱가포르 재판을 받고 예. 교수형에 처해지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두고두고, 네. 어, 컨프런타시 사건이 끝나고 나서도 두 나라의 외교관계를 비화되는 게 수십 년이 지나서, 네. 1990년대인가, 인도네시아가 군함을 하나 진술을 하면서, 네. 이름을 우스만 하룬호라고 붙여요. 네. 근데 우스란, 하, 우스란, 하, 우스만 하룬호라고 붙이니까 싱가포르 발칵하고 들고 일어납니다. 네. 왜냐? 네. 그두 해병의 이름이 우스만 하룬이었거든요. 아 그때 네 그때 폭파 구간 해병의 이름이 우스만, 우스만 하루 스만과하룬이었거든요 뒤늦게 그 이름을 붙여서 군함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 그럼 싱가포르는 도발한 거죠 싱가포르 예, 예, 입장에서는 예. 지금도 오차드로도 많이 놀러 가시는데 네. 지금도 그 폭파한 건물은 그 맥도날드 하우스라고 그러는데 네. 거기에 보면. 아직 눈에 잘안 띄지만 조그마한 그때 사건을 기리는 어. 동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아. 잘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어요. 약간 그 김신조 사건처럼 뭔가 그 상징하는 이름이 됐나 보네요. 네. 예, 싱가포르가 도비곳 네. MRT역이 있거든요. MRT라는 게 우리나라 지하철 아닙니까? MRT역에 도비곳 MRT역에 내리면 바로 그 건물이 있는데 네. 그 건물에 동판이 있으면 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 스카르노의 그 말레이시아를 같이 통합하려는 시도는 실패가 됐지만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그때의 사건 때문에 어, 아직도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를 저 인간들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를 어... 덮칠 수 있다라는 구름이고 일단 등치가 상대가 안 되잖아요. 체급 차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뭐 전투 전선이 일어나게 페바 같은 게 형성이 안될거아닙니까 그냥 네. 순식간에 싱가포르 점령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워낙 근데 말씀하신대로 체급 차이가 커서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다른 전략을 취하는 게 낫지 않아요뭐 화친이라든지 이런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보니까 근데... 싱가포르가 군대도 에 의무로 가야 되고, 예, 약간 군사적 대립을 약간 하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예. 지금 맞습니다.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사실 전쟁이나 맞자 절대 이길 수 없죠. 전쟁이 예. 난다면 예예. 등치 체급 차이 때문에. 예. 아, 그런데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독립 주권 국가잖아요. 예. 독립 주권 국가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를 갖다가 방할 무력을 갖다가 음. 도회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음. 그냥 선처만 바랍니다 그러고 있으면 그건 독립 주권과 국가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권을 네, 네. 그래서 싱가포르는 아, 전략이 있어요. 어. 그 전략이 뭐냐면 독새우 전략 이름하여. 아, 독새우 전략. 독새우 전략. <laughs> 이건 무슨 전략? 뭐냐면 예. 너희가 우리를 먹을 수는 있을 거야. 아, 새우까먹듯이. 어, 새우까먹듯이 음. 먹을 수 있을까. 그럼 먹어봐. 너희도 편치 않을 거야. <laughs>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어. 점령할 수는 있어도 군사적으로. 네. 무지무지한 희생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어, 곱게는 안 당한다. 곱게는 안 당한다. 어. 너여도 엄청난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아, 예, 예. 이길 수 있어도. 네. 그래서 하는 짓이 이제 싱가포르 군대 의무입니다. 예. 우리나라처럼. 예. 어그 대신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어. 짧고 그 대신에 10년 동안인가 그 예비군. 의무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어. 갖다 한뭐꽤 오래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제 싱가포르에 주재할 때제 직원이 네, 네. 그싱 예비군 훈련 갔다 오니까 갔다 오면은뭐 거의 파김치가 돼서 굉장히 빡세게 합니다. 우리나라 예비군하고 달라요. 오, 예비군이 빡세게. 더, 예, 예, 힘들군요. 어, 형식적으로 안 하고 빡세게 합니다. 네. 그리고 어, 싱가포르의 공군이 있거든요. 네. 싱가포르 공군은 싱가포르에 있는 공군 비행장이 음. 인도네시아가 만약에 네. 만약에 어, 점령을 하면은 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싱가포르 공군은 비행기 몇 대를 갖다가 네. 해외 비행장을 갖다 빌려 가 갖다 놓습니다 아. 싱가포르 점령당하면 외부에서 날아와가지고 아, 그런 대비까지 어, 해놨가고 전쟁을 이용하겠다 뭐 이런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물론 전쟁을 이기겠다 할수 없죠 그 음. 체급 차이가 너무나 하기 때문에 음. 그러나 아까 말한 독세우 전략 음. 보고할 전략 네. 네. 이런 것들은 주권국가로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네. 그래서 국방력에도 네. 신경을 쓰고 있다 음. 아, 어, 잠깐 돌아와서 예.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관계에서 근데 말레이시아가 근데 오히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계속 끼워줘 이런 입장이었는데 쫓아에서 약간 독립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싱가포르는 그건 왜왜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땅이 커지면 좋은 거예요. 조금 거 아니에요? 전에 그 수카르노만 해도 예. 그렇게까지 그만 땅이 그렇게 넓은 사람이 있는 놈이 더하다고. 어, 예. 그렇죠. 더싱그 <laughs> 그죠그죠 조금만 더건드려겠다고싸바봐싸 하고 더 먹겠다고, 네. 더 먹겠다고 어, 네.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데. 네. 왜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 갖다 굳이 쫓아내고, 어, 네. 안 받겠다고 그러다 쫓아냈을까 궁금해요. 네. 그게 이제 인종 문제입니다. 인종, 인종 문제. 네. 우리가 이제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네. 2차 세계전 직후로 어, 거슬러 가면 네. 2차 대전 직후가 되면은 어, 동남아를 점령하고 있던 영국이나 네덜란드, 프랑스는 한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네. 하나는 아자 음. 우리가 좀 신사답게 물어나고 어. 그 대신에 네. 여기 있는 이 후속 현지 정부들하고 친하게 지내서 예. 우리 영향력을 좀 행사하자. 음. 영국은 그걸 택했어요. 아 영국 그게 바로 영연방입니다. 영연방 예. 예. 음. 근데 네덜란드나 프랑스는 끝까지 한번. 이거 또 이런 말 써도 되나 개겨보겠다. 아, 개겨보겠다. 그러니까 버틴게겠다. 버틴게겠다. <laughs> 그러다가 <웃음> 예. 어. 박살이 나고 어. 물러납니다. 결국 은 피는 피대로 보고 망신은 망신이죠. 예. 어 프랑스 같은 베트남에서 DMVN 부정투에서 아, 완전히 예. 뭐 일개 사단이 예. 포로가 되는 예. 어, 망신을 당하고 어, 네덜란드도 ]죠. 네덜란드는 예. 사실 전쟁에서 이겼는데 예. 국제적으로 야 그렇게 너희들 그렇게 힘이 있다고. 아. 현지애들 독립하겠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렇게까지 할거 있냐? 어... 이 국제적인 욕을 먹어가지고 예, 예. 네, 외교적으로 물러나는 어... 결국은 둘다 망신당은 고다 n o n 영국이 똑똑한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음. 그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딱 영국이 물러나가고 했다 해서 봤을 때 네. 인구 구성을 보니까 이거 참한심이한 거예요. 뭐가 예. 이게 말레이계가 있고요. 예. 중국계가 있고 예. 인도계가 있거든요 인종이. 그런데 예. 인도계하고 중국계가 연합을 하면 정치적으로 네. 말레이계에 상당한 정치적 위협을 가할 수 있을 정도의 인종 구성이 됩니다. 아, 세력이 이미 커져 있었구나. 거기다가 음, 예. 경제적으로는 중국계, 인도계, 말레이계 순서로 아. 재산이 많습니다. 아. 또더 네. 우울한 건 네. 자기네들이 언제. <laughs> 인도계와 중국계를 초청을 했냐? 영국이 초청. 영국이 거죠. 자기 필요에 따라서 노동력 필요하다고 그치. 수입한 거아닙니다 플랜테이션. 예. 말레이가볼 때는 음. 이거 억울한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어, 예. 이거 이렇게 독립을 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말레이계 이외 에 인도계와 중국계는 참정권 을못 주겠다. 아. 서명 영국나요? 계가 이제 영국인들이 물러나면서 네. 야 그건 좀 곤란하다. 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영국인들 이런 얘기합니다 네. 말라야 정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도 네. 말레이 정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말라야 정부와 말레이 정부 무슨 차이죠 이게 이제 예. 무슨 얘기 예. 말라야는 지역 이름이에요 예. 말라야 지역 말라야 반도라고 그랬거든요 네. 말라야 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정부 함께 정부를 만드는 정부는 우리가 인종하고 무관 아, 인종에 수도. 상관없이 모두를 네. 포괄하는 정부. 그게 말레이. 아 예. 말레이족은 말레이 인종 아. 만으로 구성된 정부는 우리가 거기 그 정부의 한다고. 권력을 이용할 수는 없다. 아 예.라고 얘기하는 를 거죠. 네. 그래서 음. 어, 이렇게 티각 태각하다가 네. 결국은 이제 몇 가지 장치를 하는데 타협을 합니다. 네. 몇 가지 장치가 뭐냐면 첫째는 음, 술탄제도입니다. 예. 네. 그 말레이 인들이 그~ 각 주마다 술탄이 있거든요 예. 이슬람의 왕이 술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 술탄이 술탄만이 왕이 될수 있다 그걸 어. 아궁이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아 아궁. 그런데 아궁. 예. 물론 왕이 아궁이 실권 은 없습니다 예. 총리가 실권은 다 행사하지만 예. 아궁이 어, 상징적인 국가 수반이거든요 음. 실제로 총리가 형식적으로는 아궁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예. 술탄만이 아궁이 될수 있으면 아궁은 당연히 말레이인만 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중국인 어. 술탄이나 중, 인도인 술탄은 없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안전장치도 있고 아. 또 하나 이제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뭐 아직도 많이 아직도 현존하고 있는 제도인데 부미프트라라는 제도가 있어요. 어, 부미프트라. 예, 부미프트라. 어, 예. 부미프트라 예. 말이 뭐냐면. 부미라는 거는 땅이란 뜻이거든요. 예. 푸트라라는 거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푸트라는 아들. 네. 푸트리는 딸. 네. 네. 음. 땅의 아들이 뭐냐? 뭐죠? 이 땅에 오랫동안 살던 말레이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 말레인말레이 예. 위한 우대 정책 이렇게 말하기 좀 미안하니까 아. 살짝 꼬아가지고. 아, 마덜랜드에서 살고 네. 있던 그 아들이네. 땅의 아들. 부미 네. 네. 푸트라 제도는 뭐냐면 말레이인들에게 경제적 특혜를 주는 제도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어떤 엔지니어링 회사나 건설회사가 말레이시아 입찰 들어가려면 예. 입찰 조항이 이런 게 있어요 네. 무슨 무슨 자재는 당연히 말레인들이 이몇 프로 이상 고용, 고용을 하고 있는 기업에서 어, 음, 조달할 을것 음, 뭐~ 이런 거 혹은 말레인을 이 얼마 이상 고용을 할것 아. 뭐~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이제 붐이 투트하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만 해가지고 안 되니까는 어. 어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다가 그게 이제 싱가포르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문제가 왜냐면 싱가포르의 인구 구성은 어. 압도적으로 중국인이 많습니다. 중국인이 70%였어요.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를 또 인구 밀집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를 말라야 연방에 끼어놓으면은 네. 인구 구성이 아까 인도인과 중국인이 연합하면 말레이인 정치를 갖다가. 해협할 수,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싱가포르 끼어들게 되면 중국인 아, 비율이 더 높아지는. 그러네요. 거예요. 예. 음. 그러니까야싱가포르 너희들 따로 나가 살아라. 없는 게 낫다. 근데 어. 리콘유가 보기에는 싱가폴 예, 포자국자족이안 돼. 아, 예. 물도 식수도 예. 없어. 예. 그래서 음. 뭐 굉장히 예, 그 애원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아, 애원했냐? 을 싱가폴의 초대 총리가 어떤 분이냐면 퉁쿠 압둘 라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예. 굉장한 신사예요. 어. 신사고 네. 영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음. 그 집안도 좋아요. 끄다주의 음. 술탄 집안이거든요. 아. 들이 4, 5명 있었는숨몇 번째의 아들입니다. <laughs> <laughs> 이양반 이제 초대 총인데. 리 이양반하고 예. 리콴영 무슨 사이냐? 예. 캠브리지 동문이에요. 아, 캠브리지 동문 네. 예. 동문이에요. 리콴유랑. 순 리콴유는 캠브리지에 정식 시험 쳐서 갔고요. 예, 예. 이 그퉁쿠 선생님은 비리로 갔나요? 뭐 약간 보결 네. 비슷합니다. <laughs> 아, 어쨌든 보결, 보결로 갔다. 예. 어쨌든 퉁쿠 형님, 예. 우리 좀 끼게 해주세요. 어, 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결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 말레이시아가 아까 말했지만 네. 두 번의 건국을 하게 되죠한 번은 말라야 연방으로서 그때 싱가포르에 없을 때죠. 예, 57년에. 음. 57년에. 네. 그게 8월 31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건국 기념이 이제 영국이야. 보르네 북부하고 싱가포르까지 음. 껴가지고 음. 이제 정식 건국을 하자. 63년에. 네. 음. 툰쿠 압둘라만이 그걸 날짜를 맞추려고 그랬어요. 8월 31일로. 아 날짜를. 예예예. 네. 네. 그럼 좋잖아요. 그런데 네. 그때 죄를 뿌린 사람이 누구냐면 다시 한번 등장하는 수카르노. 아. 수카르노가 야왜 니네들 마음대로. 어. 보르네 북부 사람들한테 네. 투표를 해보자. 유엔에 네. 제소를 했어요. 어예. 그래서 실제로 투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8월 31일을 못 맞춰 가지고 네. 9월 16일 날 겨우 아, 합병을 불시가... 해 가지고 예.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아... 그래서 앞에 1950년 갔다가 뭐로 기념하냐면 예. 독립기념일. 독립기념일.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말레이시아. 어, 입장에서. 예, 예. 독 하리 메르데카. 예, 예. 우리 메르데카란 말 많이 듣잖아요. 메르데카란 말이 독립이란 뜻이죠 아, 예, 예. 하리 메르데카. 예. 두 번째 날은 하리 말레이시아. 그것은 말레이시아날 말레이시아 건국기념일이 건국. 건국, 건국. 아, 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월급쟁이 입장에서는한번놀걸갔다가두번 나눠서 놀게 됐으니까 예예. 너무 고마운 거죠. 아. 뭐 누구한테 고마워해야 되겠어요? 누구한테 고마워해야 되 돼? 스카르노한테 고마워야 돼. 아, 스카르노한테 우리 수카르노 고마 때문에, 때문에 상황이 됐구나. 아. 두번 나눠서 예예. 놀게 됐다. 공휴일이 되겠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요울에서 독립을 당한다는 말이 이제 성립될 수 있었던 거는 요런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예. 재밌네요. 어, 그리고 어, 싱가포르가 또 인도네시아를 약간 좀 얄밉게 보는 포인트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요즈글에는우리가좀 덜하긴 한데 우리도 이제 중국 황사나 뭐 미세먼지 이런 걸로 좀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싱가포르도 좀 비슷한데 싱가포르가 감히 인도네시아 얄밉게 볼 수는 없죠. 아, 그 정도는 아니군요. 어, 뭐 조그만 나라 큰 나라를 얄밉게 본다기보다는 예, 예. 좀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게 어, 예. 어, 우리나라 이제 황사처럼 헤이즈라는 게 있어요. 헤이즈. 네, 우리나라 말로 연무 우리나라 기사 하면 연무로 번역이 되는데 네. 연기연자에다가 안개무자로 번역되는데 뭐 이게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그 싱가포르의 입장에서는 그게 한 6월 되면 막 들이닥치는데 어. 때마다 들이닥치고 우리나 라 황사처럼 네. 그게 어 인도네시아 지역에 네. 화전민 때문에 생깁니다 이, 이 화전이라는 게 그냥 보통 뭐 이렇게 집몇 집이 하는 화전이 아니고 네. 무지무지한 대규모 화전이거든요. 어 그게 이제 싱가포르 덮치는 거죠. 그러면 뭐 네. 기관지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 이 고생합니다. 어, 어 그래서 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싱가포르이 음. 어 인도네시아를 두려워하는 거 마찬가지로 어, 예. 말레이시아도 굉장히 그 두려워하죠. 음.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다 접경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네. 무섭죠. 큰 나라고. 네. 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퀴즈를 하나 내면 아, 퀴즈를 예, 좋습니다. 퀴즈 좋아하시죠? 아, 좋아하죠. 네. 네. 그 정답률은 낮은데 공룡 좋아해요. 룡 이름도 많이 아시고 <laughs> 국기 이름도 많이 아시고 내주시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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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기필코. 이 네. 싱가포르의 가 예, 여러 민족이 살고 살잖아요. 인종이 여러 가지거든요. 싱가포르의 인종의 화합을 무지하게 중요시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인종 폭동 때문에 말레이시아 떨어져 나왔거든요. 음. 인종의 화합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네. 그래서 싱가포르에 공용어가 네개가 있습니다. 아네개네개 맞... 공용어가 있습니다. 그걸 맞춰야되네요 첫째, 아, 예, 예. 아, 그거 맞추시면 아, 예, 예. 너무 어려워요. 예, 첫째, <laughs> 영어. 영어 잘하지. 영어 뭐 그래. 공용으로 쓴다. 예, 예, 예. 그다음에 말레이어 공용으로 다 말레이어, 씁니다. 예. 그 다음에 중국어를 공용으로 쓰는데 아. 사람 수가 제일 많은 게호키언인데호키언호키언 아, 사투리를 안 쓰고, 호키언 네. 사투를 리 아예 빼버리고, 네. 만다린, 아 만다린 표준어를 예. 공용으로 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도 사람들이 싱가포르의 인도 사람 대부분 남쪽에서 타밀 사람들이거든요. 아 타밀, 타밀어 이네 어, 예. 네 개를 공용으로 씁니다. 어, 예. 다시 정리하면 영어, 말레이어, 호, 호키인이 아닌 만다 만다린. 타밀어, 타밀어. 이네개 중에 네. 이건 공용어고, 그래서 오피셜 랭귀지. 근데 아. 이 중에 하나가 국어. 예. 그러니까 나라를 제1언어제제 음. n 언어 제1언어, 음. 국어, 네셔널 음. 랭귀지가 그러니까 있어요. 그게 어느 아, 말이에네개 중에 뭐냐? 사지 선답입니다. 네, 일단 만다리노는 과감하게 전 제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다리노 제치고 타밀어도 아닐 것 같고 의외로 영어. 땡. 말레이어? 예 말레이어. 아 말레이어구나. 예. 이 말레이어. <laughs> 예. 예. 말레이어를 <laughs> 네. 왜 말레이어를 국어로 쓰느냐. 어, 예. 말레이시아를 무섭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어. 말레인들은 눈치를 봐야 되는 것 때문에. 아, 이거 과감하게 모, 못 바꾸는 게 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말레인 인구 구성을 해야 할자 13%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말레이를 국어로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왜 국어가 어떤 위치냐. 예. 그 우리나라 텔레비 TV, TV가 끝날 때 음. 국가가 나오잖아. 네, 국가 나오죠. 잖아그 국가가 가사가 뭐냐? 네. 말레이어입니다. 아. 아.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뭐다뉴모 끝에 네. 마줄라 싱가포라라고 끝납니다. 아. 그게 말레이어거든요. 다시 <laughs> 아, 생활하실 때 TV를 굉장히 늦게까지 보다 주무셨나요? 네, 보네요. 그때는 그랬죠. <laughs> 아 그래서 말레이어가 제일 언어군요. 싱가포르가 네, 국어입니다.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외교적으로 그겁니다 야 몰랐네요 싱가포르 관련해서 전 진짜 궁금했던 게 예전에 막 교과서였나 무슨 학습지였나 이런데 토막상식 이렇게 나와서 싱가포르에는 뭐~ 길거리에서 뭐~ 껌 뱉고 이러면은 뭐~ 끌려가서 태형을 당합니다 네. 이게 진짜 사실인가요 어, 싱가포르 태형이라는 지도가 있죠 옛날에 네. 미국 어린이가 하나 어린이도 아니죠 (16세가) 된 친구가 차에다가 네. 페인트 스프레이 칠했다가 태형을 당하는데 좀기짝 맞을 그때 당시 클린턴 대통령 때인데 아, 클린턴 예. 대통령이 야 그건 너무 비인권적이다 아, 예. 라고 압력을 가했어 하지 말라고. 예. 데 싱가포르의 당시에 그 고척동 수상 때였는데 예. 무슨 소리야?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법이 있는 거야. 예. 결국 태형을 당합니다. 어... 태형이라는 게뭐 회초리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럼 무슨 군장인가요? 우라만 이 예. 사나이가 나가지고 어, 예. 엄청난 휘청휘청 회초로 리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채찍이네요. 네, 채찍이죠. 아. 그래서 한 번에 여섯 대를 다 때린 게 아니고요. 한 번, 두번 때리고 나서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 한 3주 후에 때리는 게 좋겠습니다. 아, 할부로 이거를. 네. 아, 예.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 그렇죠. 3주 동안은. <laughs> 네, 지옥이죠. 공포에 예, 떨다. 예, 예. 검 예. 그러니까 씻고 그러면은 이제 검 백고 그러면은 예. 벌금 모입니다왜 아, 그런, 뭐 청결함 때문에 그런 러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싱가포르의 사상이 뭐냐면. 예. 이게 뭐 자연적으로 개선되도록 놔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 싱가포르가 독립할 때 싱가포르가 독립할 때에 아니 싱가포르가 이제 옛날에 192, 30년대, 40년대 때 보면 영국인들이 싱가포르를 가리켜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별명을 뭐라 그러냐면 신시티라고 그랬어요. 신. 죄악의 어. 도시, 범죄 도시. 아, 왜냐면 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르지만 콜리들의 도시잖아요. 예. 그건 그러니까 얼마나 질서가 없, 없었겠어요. 어. 범죄, 도박, 마약, 매춘 음. 이런 것들이 뭐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다.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어, 예. 이걸 갖다가 리관유 수상이 잡겠다. 나올 때는 어, 예.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뭐 이렇게 질서를 잡겠다고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로지 법과 법과 사상이 적용되는 거죠. 음. 그래서 채찍으로 다스린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벌금제도가 많이 생기는 거죠. 음. 껌 같은 거는 옛날에 뭐 싱가폴 바닥에 껌 자국들 그 떼는 게 일이었대요. 아, 그 혼돈의, 시대에 네. 껌이 혼돈의 시대 온도네시대 껌이 워낙, 많아서. 껌뭐 워낙 어. 시커멓게 되잖아요. 예예.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laughs> 우리 옛날에 청소부들이 <laughs> 주걱으로 떼는 게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요새는 우리나라는 시민의식과 음. 또잘 살게 되면서 또 껌도 덜 씹으면서 네. 자연스럽게 치유가 됐는데 싱가폴은 그게 아니죠. 껌 벌금. 아, 강하게. 더 심하면 태형. 엄격 근데 이제, 껌 같은 경우는, 씹는, 씹, 뱉으면 당연히 벌금이고, 예. 씹는 것도 벌금이고요. 아, 씹는 것도 아, 벌금이에요? 아, 애초에 리험에 방지하는구나. 뱉을 리험이 있잖아요. 아, 그럼, 껌을 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껌안 팝니다, 싱가포르. 아, 껌못 구하나요? 껌을 소지해도 <laughs> 예. 벌금입니다. 아, 껌을 내가 무심코 주머니에 넣어가면, 네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껌씹고서는 몰래 말레이시아 건너와가지고 아, 예. 아까 조르해를 건너가지고 껌을 몰래 숨겨와가지고 집에서 몰래 심고, 휴지통에 네, 아, 버리는 거죠. 껌을 거의 뭐 밀수하다시피. 아 그렇구나. <laughs> 예. 이런 엄격한 배경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이렇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어떤 관계 그리고 배경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정리하면서 새 나라에 대해서 뭐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새 나라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새 나라의 관계는 복잡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두번 네. 독립한 나라. 음. 그 다음에 어, 엄청난 그 포퓰리즘 카리스마를 갖고 있던 지도자 네. 사이에 끼어 있던 싱가포르. 이이 이 나라의 톰과 제리의 난동. 음. 어, 뭐 그렇군요. 이것들이 복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쉽게 이해하기 힘들고요. 근데 네. 지금 이렇게 신문에 이세 나라 관계가 어떻게 되나 할때 보면은 굉장히 어 이해가 일을 하려면 이런 역사적인 현황을 음. 알아야 되고요. 네. 싱가포르 약간 이제 전쟁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전쟁에 대한 대비를 주권 국가로 할 뿐이지 네. 싱가포르는 사실은 어떤 정책을 리냐면 이두 나라의 투자를 유치하는 게 평화를 유 지하는 첩경입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네. 투자를 유치하는 게더 음. 쉽게 말하면 인도네시아 좀행색 그 깨나 한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싱가포르에 이권을 갖고 있게 만든다. 아, 싱가포르에 집도 있고요. 예. 애들 싱가포르에서 그 집에서 학교를 네. 보내고 예.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인도네시아 여론 형성이. 어, 어떻게 뭐 불리하게 싱가포르에 뭐 전쟁이 이렇게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서로 한 뿌리이면서도 네. 서로 견제하면서도 어. 서로 협조하면서도 맞아, 하는 맞아. 복잡 미묘한 그런 재미있는 크.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재미있게 봐주시고 여행을 가더라도 이 관계를 염두에 두시고 네. 어, 이런 관계를 이해하시고 네. 보시면은 크. 굉장히 재미있는. 아, 속사정이 보입니다. 아, 그렇죠. 싱가포르만 가도 비행기로 몇 시간이죠 요새? 싱가포르까지 네. 이제 여섯 시간이나 여섯 시간 중에 요 영상 미리 다운 받으셔서 비행기에서 한삼 사십 분 정도 <laughs> 보시면 여행이 훨씬 풍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가깝고도 예, 또 서로 복잡한 관계를 형성했던 동남아시아 삼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관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선생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